네. 그러면 오늘 또 ETF 흐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가장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저도 좀 흐뭇한 일이 좀 발생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방송하면서 과연 제가 방송하는 게 의의가 있을까, 투자자들한테 또 의의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또 딜레마에 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ETF는 아니고요, ETF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ETN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ETF나 ETN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의구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 ETF 사가지고 막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게 진짜 그 기초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는지 또는 덜 올라갔는지 생각도 안 하고, 또는 빠졌으면은 뭐 더 많이 빠졌는지 덜 빠졌는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뭐 질문을 하시니까 아 너무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이해력도 많이 좀 높아졌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ETF나 ETN 운영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질문 들어온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ETF는 아니고요. ETN.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그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ETN 같은 경우에는 노트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참고로 ETF는 보통 그 회사 이름을 쓰기보다는 브랜드를 쓰고요. 혹시 그 강프로님 그 삼성자산의 ETF 브랜드가 코덱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예. 아니면 남의 입을 거 아니에요? 남의 입을 빌려서 네.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네, 네, 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신한 금융 투자에서 발행한 ETN이고요. 뭐 많이들 언급되셨던 인버스 2X, 소위 말하는 고버스, WTI 원유 관련된 ETN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정말 와 엄청나게 공시가 이루어졌어요. 괴리가 많이 발생했다, 투자 유의해라, 괴리 많이 발생했다, 투자 유의해라. 뭐 괴리 많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탁프로님도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유 관련된 상품, 특히 커머더티 관련된 상품은 항상 롤오버라는 그 포지션 2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근월물, 즉 현재 거래되고 있는 월물보다 차근월물, 다음 월물의 가격이 중요한데 다음 네. 월물 가격이 너무 근월물이 오버슈팅하다 보니까 약간 다음 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를 다음 월물 매도로 넘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근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다음 월물도 팔아야 되는데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롤오버 하는 순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LP 보유라는 게 혹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LP 보유. LP 보유? 빵이네요. 네, LP 보유가 빵입니다. ETN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증권사가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0만 주 이 ETN 발행했으면 LP 보유는 100만 주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LP 보유가 빵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발행했던 신한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시장에서 LP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끼리 네.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ETN이 얼마 적정가에서 얼마 거래돼야 된다라는 걸 뭐 생각하시겠지만, 뭐 워낙 최근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LP가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LP가 보유가 빵이 되면은 신규 설정을 해가지고 또 그 물량을 늘려서 또 LP가 호가를 대거든요. 근데 ETN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좀 약간 행정상의 좀 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내일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건데 네. 예, 지금 LP가 하나도 안 들고 있다 보니까 이미 팔려있는 물량들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괴리가 더 생겼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애들은 차익거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네, 충분히 차익거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탁프로님께서 ELW 기억나시나요? ELW가 일종의 옵션 네.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ELW도 LP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ELW의 LP 보유 물량이 빵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좀 이상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LP가 LP 보유가 빵으로 찍혀 있는 ETN
ETN들은 정말 가격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Watch out. 네. Caution. 네. Vorsicht. 단 거 아닌가? 단 거. 아, 단 거. 아, danger. 예,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만 이해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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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예, 좀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네, 그래서 예, 왜 신한금융 투자에서 LP 보유가 빵이면은 아마 물량을 신규 또 발행해서 네. LP 보유를 늘려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는 제가 내일 한번 뭐 신한금융 투자에 물어보고 또 언제쯤 또 신규 설정이 되는지 네. 그래서 언제쯤이면 LP 보유가 다시 늘어나는지 그것도 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의 불만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사실 저걸 사셨으면은 지금 네. 그 원유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돈을 왕창 벌어야 되는데 네. 못 벌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뭐 괴리도 네. 많이 발생하고. 선물 가격 보통 선물 가격 대비해서 사람들이 원유 같은 경우에 WTI 선물 가격을 보면서 또 트레이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WTI 종가가 얼마로 찍혔는데 왜 내 ETN은 두 배만큼 수익이 안 났냐 뭐 그런 내용이었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자 ETN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이고 ETF 하는 사람이 ETN 얘기까지 하니까 좀 송구스럽긴 한데 예, 뭐 다 뭐 친구니까 네. 예, 형제니까 우리가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저도 뭐 가끔 놀래는 게 저희 코덱스 ETF가 삼성증권에서 발행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더라고요.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이죠. 예, 삼성증권에서 발행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증권회사랑 운용사랑 자산운용사랑 네. 되게 혼용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냥 네. 책임지세요. 네. 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네. 제가 이제 강프로님 오실 때는 좀 강프로님한테 어울리는 주제를 좀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주제냐면 뭐 강프로님은 이제 혼합 EMP의 달인이시니까 좀 자산 배분 관점으로 항상 주제를 좀 뽑아오고 있는데 EMP는 뭐예요? EMP는 ETF를 몇 개 섞어 가지고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EMP? 네, EMP. 네. 네. ENP, MMM이죠. MMP. 이게 뭐를 추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죠? ETF 모델 포트폴리오? 아, 모델 포트폴리오군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보통 증권사들이 이제 월이 바뀌면은 뭐 자신들의 ETF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4월달 NH투자증권 하재석 애널리스트가 만들어온 4월 ETF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NH투자증권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NH투자증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재미없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국내 ETF, 글로벌 ETF 두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ETF에서는 뭐 미국 배당 성장주, 예, 그리고 미국 퀄리티 플러스 밸류. 혹시 와이드 모트 기억하시나요? 와이드 모트? 예. 넓은 거. 예, 모트라는 것은 이제 해저. 예. 예, 예전에 성 주변에 네. 그 물구덩이를 아, 파가지고 방어하기 예, 위한 예, 예, 예. 그러니까 해자라고 그러죠. 예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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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격의 ETF고요. 예. 그리고 ESG 이거를 주식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구리 실물 그리고 히터류 그리고 농산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팅. 네. 그 뭐 저걸로 뭐 100%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뭐 채권을 좀 뺐잖아요 일부러 근데 저기. 네. 네? 채권을 뺐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뭐 혹시 뭐 그래도 뭐 주식 채권 실물류가 들어가면 자산 배분이 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네. 채권이 빠져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요. 뭐 네. 나머지 주식과 실물 자산 저렇게 배분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저기서 우리 지금 제가 대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예예. 예, 예,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말들을 제가 몇 가지 빨간색으로 좀 박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제품 가격의 원가를 전가하는 기업.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15에서 20%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데는 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가 왜 가격을 올렸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리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가격을 올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하재석 애널리스트는 제품 가격을 좀 원활하게 좀 그 프라이스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퀄리티 주식이다. 방어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 전가력이라는 키워드로 뽑아갖고 왔더라고요. 어.
참고로 그 워렌 버핏이 저 모트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 해자라는 단어를. 네. 그게 이제 한 7, 80년대 그 주주서한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ETF도 나오고 그런 거죠. 해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네. 그, 네. 그 해자라는 거는 저기도 나왔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오면은 이제 그 가격 정가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대. 왜냐면은 70년대 인플레이션 되게 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때. 아, 그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꽤 셌거든요. 원래 뭐 밸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자라는 말을 다 써요. 다 씁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니까 그냥 아까는 밸류 쪽에 가까운 어떤 주식은 네. 그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대체도 보니까 뭐 희토류 이쪽이잖아요. 네. 약간 조금 후행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물론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지만 커머더티가 네. 네.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이미 주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커머더티가 지금 약간 4월달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4월달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저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화두가 되겠지만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 플레이가 약간은 조금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까라는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2차 전지 네. 특히 차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세미나를 좀 듣고 왔는데요. 리튬 가격 상승을 좀 더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BYD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네. 결국은 그 어떤 플랫폼을 발표했냐면 1000km 가겠다. 1000km 가겠다. LFP로? 네, LFP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1000km는 네. 1000km는 힘들죠. 네, 1000km 힘들죠. 힘들죠. 예, 예, 결국에는 NCM으로 1000km 가겠다. 하이니켈로 가야 되는 거고. 예, 예, NCM으로 1000km 가겠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리튬,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들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오히려 얼핏 해 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00km 가겠다. 이제 예전에 뭐 100km, 200km 가던 시절에서 이제는 500km, 600km, 700km, 800km, 1000km 가는 시대까지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배터리 집정률, 에너지 효율을 넓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글로벌 히터류를 뭐 추천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얼핏 해봤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제도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지수쟁이니까 뭐 패시브쟁이니까 지수와 관련된 얘기,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지수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혹시 주식 쪼개기, 액면 분할 네. 예,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액면 분할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참고로 액면만 분할해버리면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했었고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액면 분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우지수. 예. 자, 주가라는 것은 그 나라 시장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 그 나라 주식 상황이 오늘 올랐어? 뭐 강프로님께서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 오늘 올랐다. 그러면 올랐다는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떨어졌다 이걸로 지수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식 쪼개기와 결합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그 주가 가중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게 방금 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우지수거든요. 네,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가를 가중해서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한국에도 혹시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은 모르고 니케이 225도 그거 네 맞습니다. 근데 네네. 니케이 225는 네. 일본 거니까 뭐 네, 한국 거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또 K탑 30이라는 게 있어요. K탑 30. 네네네. 아 적기도 주가로 하는군요. 네네 주가 가중 네. 방식으로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주식의 대표성을 설명하는 숫자가 과연 뭘까라는 의구심을 한번 이 자리에서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 화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ETF 업계에서는 무조건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그리고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을 뭐 분할한다든지 액면을 분할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또 주가가 또 그 종목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버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한 주당? 지금 몇십만 불 하죠? 7억 30, 아, 네. 7억 많이 올랐네요. 아, 6천만 불 됐군요. 본주는 7억 정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버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7억 가는 그 주식을
만약에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주식 쪼개기를 했다면 더 대중적인 주식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그 있습니다. 비쉐어 있잖아요. 예예예. 비쉐어 있어요. 미국은 거, 그렇게 많이 또 상장을 시켜가지고 네. 네, 낮은 프라이스의 가격으로 하니까 네. 액분 같은 거는 잘은 안 하죠. 네. 이제 삼성전자도 액분 하는 날 그날은 올랐거든요. 하루는 네. 그날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상징성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전자가 고가주. 네네네. 액분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접근이 편하니까 아마 그런 용도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사실 거래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FNF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이제 액분을 했는데 너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이 또 이렇게 액분을 하면 네. 좀 많아지니까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저도 이제 제가 매매를 하다가 너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사게 돼요. 약간 이 회사가 좋아 보여도 한 달에 걸쳐 사야 되는 거야. 한 달에 걸쳐서 숨 넘어가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확보되고 거래가 잘 되면은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준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주가 지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이 자리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참고로 근데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 다오 아저씨는 19세기 말 사람이니까 네. 그 컴퓨터도 없었고 네. 진짜 주가다 보고 막 그 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쉽게 하기 위해서 저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 시가총 계산하고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굳이 저런 거 사실 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네. 뭐 컴퓨터도 발달했고 네네네. 계산 능력도 발달했기 때문에 의미 없지만 아마 최근에 뭐 약간 이례적인 현상으로 뭐 페니 스탁 뭐 이런 좀 동전 주식의 상승률이 더 크다 또는 황제주 고가주의 상승률이 더 떨어진다 뭐 그런 논문들도 아, 있어요. 네,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마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좀 준비한 주제는 이거는 뭐 그 강프로님이랑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제가 뭐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도 이제 리튬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뭐 매일경제신문이랑 머니투데이 두 가지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차전지 가격도 오르니까 2차전지가 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고로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논조의 기사였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니켈 가격이 좀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 뭐 이런 원자재 아까 그린플레이션 얘기를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차전지의 생산성 또는 네. 효율성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본다면 2차전지 ETF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2차전지 ETF가 저희 뭐 핵심이고 실제로 뭐 은행 PB들이 가장 많이 파는 ETF도 네네네. 2차전지 ETF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2차전지 ETF는 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있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있는데 둘 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코덱스 거는 한 종목의 캡이 20%고요. 그리고 타이거는 한 종목의 캡이 10%인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돼서 그런 대표 회사들의 ETF가 네. 있다는 말씀까지 네. 예, 전해 들었고요.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